안녕하세요. 홍보장사 백승일입니다. 야, 제가 지금 경북 의성을 내려왔는데요. 또 여름하면은 또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더운 날씨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미인분들을 모셨습니다. 스테이! 대세 아이돌 그룹 스테이씨가 6시 내 고향에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윤세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살다가 우리 또 아이돌 그룹과 이렇게 촬영한 처음인데 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좀 긴장 많이 했습니다. 좀 해본 적 있으신 사람 있으세요?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 다 같이 딸기를 수확해본 적이 있어요. 딸기요? 네. 오늘 있어요? 농산물이 뭔지 알죠? 네. 자두. 평소에 자두 좋아하세요? 네. 일을 열심히 한 만큼 자두를 선물로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따면 안 됩니다. 근데 돈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자, 의성 자두 따러 출발! 신기하면 많이 신났는데요. 수희 씨가 보고 있는데. 새콤달콤 여름과 함께 찾아온 자두를 만나러 스테이 씨와 함께 경북 의성으로 떠납니다. 드넓은 자두밭이 저희를 반겨줬는데요. 가지마다 붉게 물든 자두가 참 예쁘게 달려있죠. 순스럽게 열렸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성이가 원래 자두 말고 마늘이 유명하지 않나요? 네, 마늘하고 사과도 유명하고. 네. 자두는 지금 전국에서 판매, 거의 생산량이 최고 많습니다. 와, 그래요? 이거 하나씩 맛. 아, 이거 미리 다 수확해놓으셨구나. 잘린 거 골라봐요. 잘린 거. 진짜 잘렸다. 자. 자, 이거는 쓱쓱 그냥 옷에 닦아가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냥 입안 가득 채우는 달콤함. 스테이 씨도 맛을 봤는데요. 와, 대박이야. 진짜 맛있어요. 꿀이다. 진짜 꿀이야. 엄청 달고. 네. 그냥 달라요. 그냥 달라요. 네, 먹어봐야 돼요. 와, 진짜 맞아. 상큼해요. 완전 상큼해요. 신선한 느낌이 너무 네네네. 들어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게 농사를 지으신 비결이 뭔가요? 농사는 일단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낮에 기온이 높고 밤에 기온이 낮으니까 이 햇빛이 많이 쬐면 야들이 당이 높아가요. 와. 네. 저희가 이제 자주 농장 왔으니까 어떻게 일하면 될까요? 색깔이 이쁜 거. 저희 쪽은 깔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냥 살포시 돌려주면 됩니다. 열은 없네요? 열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 다 사야죠. 우리가 요즘 일손이 많이 부족하대요, 농촌에. 스테이 씨의 첫 자두 수확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동심으로요? 네. 아, 저 6시 내 고향 본 적 있어요? 네, 저 할머니 댁 가면 항상 틀어주셔가지고 자주 봤었어요. 어느 코너가 최고 재밌던가요? 저는 아무래도 홍보장사 코너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눈치 있는 친구네요.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저하고 잘 통했어요. 네. 앞에 큰 사람이 있어서 무서웠어요. 약간 시은 씨와 세은 씨도 열심히 일손을 뒀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근데 향이 너무 좋다. 이 겉에 묻은 흰색 가루 같은 이게 진짜 달다는 증거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자두를 샀었거든요. 오, 잘 알고 있네요. 아버님, 올해 농사는 잘 된 편인가요? 원래는 많이 가물어갖고 그러니까 자두가 좀 많이 자라요. 작은 게 많아요. 고생은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하셨는데 이렇게 작게 나오면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죠. 저희가 오늘 홍보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제 큰 키를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자두까지 모두 수확하는데요. 그치. 바구니에 쌓여가는 자두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대박. 여기가 그거 완전. 농민의 정성으로 맺힌 결실, 자두. 그 마음을 알기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수확하는데요. 스테이 씨. 네. 네. 또 이렇게 덥고 힘들 때 우리 또 사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한번 노래 실력과 댄스를 한번 보여주면 힘이 나지 않을까? 네.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스테이 씨 분들이 사장님만을 위한 특별 공연을 한번 보신답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요? 네. 사장님을 위해서. 네. 자, 박수! 박수! 사랑이란
신곡 뷰티풀 몬스터 잠시 감상해 보시죠. 상큼함이 자두랑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대신 뭐 무슨 상황입니까? 저희가 도조트라고요. 네. 농민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준 스테이씨. 그들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일하는 동안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느새 수확한 자두가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스타일리스트분들 열심히 해줬네요. 이렇게 오늘 하루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께서는 여름 내내 일하실 텐데 저희 이렇게 많이 땄는데도 지금 자두가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네, 가수 하시는데 힘드시죠? 진행하면서 힘드시죠? 그렇죠. 네, 그것도 같습니다. 힘들고 맛있게 먹어주면 저희 농민들은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뭐든지 국산을 많이 해주시고 먹어주세요, 과일. 네. 여기서 땀따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또 이쁘게 사이즈별 선별해야 돼요. 우리 또 선별장에 갑시다. 네. 이제 먹어. 밭에서의 작업이 모두 끝이 나고 선별과 포장 작업을 위해서 작업장으로 향했는데요. 아, 여기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윤 씨가 저만큼 힘이 세더라고요. 거뜬하네요. 수확한 자두를 기계 위에 올려주면은 무게에 맞춰서 자두가 자동으로 분류되는데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 진짜 자두가 어떻게 나의 입까지 들어오는지까지 완전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 자두 먹을 때 진짜 감사하면서 먹어야겠다. 아, 언니 놓쳤어요? 오늘 자두 받으신 분들은 진짜 행운입니다. 스텔 씨가 자두 다 받았습니다. 저도 땄잖아요. 아, 저 딴 거 못 봤어요? 예? 무게별로 선별이 끝난 자두는 물러지지 않게 차곡차곡 상자에 잘 담아줍니다. 시은 씨와 윤 씨가 기계에 자두를 올리고 분류된 자두를 저와 세은 씨가 포장하니 작업이 금방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예쁘네요. 아, 색깔 너무 예쁘죠? 세은 씨 예쁘죠? 포장하니까. 예. 자식들 같아요, 자식들. 자식들? 왜 이렇게 농사를 잘하면 뭔가 마음이 풍요로워진다고 표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홍보장사 옷 입고 네. 우리 전국을 다닙시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희 꼭 오렌지 수박판에 불러주시면 지금 약속한 거예요? 네. 저희 옆에 때 하시면 안 돼요. 아, 같이 와야죠. 아까 같이 했어요. 세 분 똑같이 동시에 와야 돼요. 약속해줘. 죄송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이 나고 이제는 홍보하러 갈 시간입니다. 하나 먹겠습니다. 야, 오늘은 스페인 씨가 같이 가서 든든하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달콤한 자두, 저희만 맛볼 수는 없죠. 홍보를 위해 의성 연매시장을 찾았습니다. 판매할 자리를 잡아보는데요. 스테이씨, 자두 완판이래요. 화이팅! 화이팅! 어서오세요. 저희 가시면 꿀잠이 있으니까 어서오세요. 아, 홍보 잘하죠? 이거 몰려오시네, 몰려. 바로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하나 드셔보세요. 세은 씨, 네. 일단 이렇게 줄 때는 바가먹이 줘야 돼. 아, 시식으로는. 네, 다 드셔보세요. 아니, 다 좀 안 되지. 우리 아버지 산에 갖다 드려야지. 음식 안 해가지고. 첫 손님이 자두를 정말 맛있게 드셨는데요. 이게 자두입니까? 이게 새벽에 깨우면 따입니다, 이게 자두. 아, 그래요? 새벽에 따야지 맛을 보더라고. 야. 저희가 직접 딴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한 박스씩 사요. 아, 인심 좋습니다. 와, 어머, 나눠주시기까지. 빨간 옷이 잘 어울리는 어머니 손님이 오셨습니다.
좋은지 아세요? 공기가 좋고. 오. 물이 좋고. 오. 음성이 좋고요. 그냥 음성이 좋고. 이야.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끝난 거지. 먹으면 예뻐지는 거 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예쁜 딸들이 예쁘니까 내가 사야지요. 홍보를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예쁜 자두 주식 어머니 더 예뻐지세요. 엄마 우리 누군지 알아요? 얼굴 아시네요 진짜. 실물로 볼 때 얼땡기도 있고요. 실물이 더 예뻐요. 실물이 더 예뻐요. 고맙다는 답가로 약간의 웨이브 춤 한번 보여줄 거예요. 아이돌 3년차 6시 내 고향에 나오니 시장 한복판에서 춤도 춥니다 아이돌도.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이 드셔보세요. 진짜 달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맛이 좀 어때요 엄마? 달달한 맛이 나요. 달달하니 새콤하니 기가 막히죠? 네. 저희가 딴 거라서 더 맛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진짜 유쾌하네요, 스테이씨. 두 개! 감사합니다. 스테이씨가 와서 그런지 순식간에 완판을 했습니다. 오늘 스테이씨가 다둥 완판을 했습니다. 판매를 마치고 다시 농가로 돌아갔는데요. 이야, 사장님 다녀왔습니다. 너무 달고 아삭아삭하니 신맛, 단맛 다 나온대요. 인기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여기 인기 값입니다. 와! 야! 와! 의생이 내려와서 자두 홍보부터 해가지고 판매까지 했는데 좀 네. 느낌이 어때요? 너무 소중함을 느껴가지고 네. 네, 앞으로 진짜 그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잘 먹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자! 원! 투! 아, 원, 투, 쓰리, 포! 스테이시 만만세! 불상자도 만만세. 불상자도 많이 사랑하세요. 여름과 함께 찾아온 의성자두. 아기 궁둥이처럼 생겼어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모두 새콤달콤한 자두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 봅시다요.